3명 사람에서 넘버원의 저는 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옆에는요, 정말 입담에서 둘째가 하는 서운 분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정말 미모, 아니 미모라 해서 외모로 둘째가 하는 서운 분 네, 나오셨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러운 남자 임성준입니다. 아니, 뭘 서러워. 안녕하세요. 김동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언제나 그래요. 얼굴만 봐도 그래요, 이제. 아, 뭐가요? 네, 그리고 남,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뭐야? 네, 여기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고. 네, 우리는 남남이라고요. 아니에요. 협대리잖아요. 네, 그래요. 아, 이게 얼마 사이지, 우리. 네. 뭐, 사실, 그, 뭐, 방송 안 할 때는 친한, 그쵸? 예, 사이잖아요. 그래요. 별로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 마음 풀고 우리 또 이제 신나게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코너는요. 좋고라고 나쁘고입니다. 아, 나쁘고입니다. 바로 이윤열 선수. 네. 준비되어 있는데, 이윤열 선수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는 게, 정말 4강 이하로 내려온 분들이 없는 선수. 그렇죠. 그렇죠? MBC 게임 8리그 결승전에는, 예, 뭐, 이윤열 선수가 있는 것이 마치 당연시 되는, 예, 그런 분위기까지도 형성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없으면 좀 약간 허전하다는 느낌도 가끔 들긴 듭니다. 맞아, 맞아. 네, 워낙에 또 잘하기 때문에 다른 선수의 팬들은 원망 섞인 눈초리를 보내는 것도 제가 또 그렇죠, 알고 있고요. 그렇죠. 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좀 얄밉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잘하나 이렇게 비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윤재 선수의 얼굴을 보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얼굴이 이렇게 소년 같고 아기 같고 그렇죠. 울망졸망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착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이윤재 선수 하면은 천재 테라이라고 하는지 왜 천재인지 몰라요? 잘하죠? 왜 천재겠어요? 그만큼 잘하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선수랑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연습을 해요. 항상 연습을 하는데 근데 이윤열 선수는 다르다고. 상상 훈련을 한대요. 상상 훈련.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다 짜놓은 다음에 컨디션 안 돼서 남들에 비해서 아주 적은 그 시간만 투자를 해도 다 이겨요. 이겨. 네. 그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맨날 군만두만 먹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다 때려잡잖아요. 군만두 네? 영화 올드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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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확실히 그런 그 머릿속에서 구상한 전략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빠른 훈련이 또 이것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사실 옛날에는 이윤열 선수랑 좀 비슷했습니다. 네. 한 4-5년 전인가? 예, 그때쯤에는 저도, 저도 생각하면서 아이 전략팀이었어요. 근데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아, 이윤열 선수는 할 수 있어요. 이윤열 선수는 천재인데 아, 맞아. 아우 쓰라리는 좀 인정. 아, 같이 갔지. 예. 이렇게 들었어? 나의 마음은 되게 좋아요, 정말. 네. 아, 이윤열 선수 잘한 적 없어요? 좀 덥죠. 근데 네. 많이 너무 가자, 그냥. 그만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윤열 선수, 아, 정말. 천재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윤열 선수 어떤 면이 천재라는 걸 들렸는지 함께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천재 뒤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이윤열 선수의 경기들, 특히 이기는 경기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싱거운 경기들이 좀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게 바로 그냥 남들이 보기에 질투로 느껴지기보다는 이윤열 선수가 너무 강해서가 아닌가 싶은데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윤열 선수는 상대방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아예 아무것도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약간 싱거운 경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이 이윤열 선수는 그렇기 때문에 이긴 경기들보다는 진 경기들이 0경기가 많다라는 소리 분명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천재의 비애가 아닐까요? 이윤열 선수의 경기는 져야만 명경기가 된다? 저는 그 말을 이윤열 선수가 이긴 경기들이 모두 명경기였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이윤열 선수의 경기에는 미스터리가 있죠. 그 미스터리의 핵심은 바로 이윤열 선수의 뛰어난 경기 운영인데요. 그 경기 운영을 밑바탕으로 첫 번째 멀티를 확보한 이후 상대방보다 같은 타임에 훨씬 더 많은 물량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 물량을 바탕으로 정말 상대방을 확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이윤열 선수의 스타일이 잘 드러난 멋진 경기가 하나 있죠. 전태규 선수의 경기인데 그 경기 함께 지켜보시죠. 자, 루나 미트게임에서 경기는 시작됐습니다. 11초 패라는 모습, 이윤열. 그리고, 프로토스, 바로 전태규입니다. 대각선에 전태규, 노란색, 노란색이 아깝네요. 노란색 프로토스 전태규, 흰색 테란, 이윤열. 대각선 방향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가장 먼 러시거리가 걸렸지 않습니까? 예. 전태규 선수가 드라군이라든가 이런 그 유닛으로 압박을 하면서 멀티 가져가기에는 좋은 그런 스타팅 포인트가 걸렸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열 선수가 서지훈 선수에게 상당히 강한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서지훈 선수를 중용하지 않고 전태규 선수를 중용했을까요? 약간 아파서 할 것이 있다고 뭐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뭐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윤열 선수. 아마 승자도에 가서 그 다음 경기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근데 예, 이윤열 선수의 스타일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요 그냥요라는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네.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네. 이윤열 선수가 전태규 선수를 상대로 아까 김동준 해설이 짚어주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갚아야 될 것도 있고 네. 뭐 예, 반대의 경우도 있고 참 그 즉흥적입니다만은 그 즉흥성을 당해낼 정도로 참 많이, 많지 않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어쨌든 경기를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경기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도 이윤열 선수의 얘기를 주로 드렸는데 사실 네. 이 전태규 선수가 루나 MBC 게임에서는 가장 강한 프로토스다라고 게이머들에게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시그네이터로 게임 스케줄을 해봅니다. 다이렉트로 대각선으로 먼저 프로브를 올려봤던 전태규 선수. 이런 전태규 선수 좋죠. 대각선 정찰의 지금 의미는 뭔가? 역시 예. 웨더파일런 지금 시도하려다가 안돼요. 한피 있으면 할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예 소환은 못했습니다. 파일런 소환. 예. 대각선 정찰의 의미는 던진 게이트인 것까지 이거 봤을 때는 가로 지역이나 세로 지역은 좀 압박을 하고 대각선 지역이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익스트랙터를 억지를 하고 이득 보고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있는 견제를 막고 이번 성공했습니다. 초대락스까지 지금 올렸는데 네. 이거는 이윤열 선수 예상치 못한 견제네요. 예, 대각선 방향으로 정찰을 바로 다이렉트로 갔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시로 갔어요. 예, 한시로 갔습니다. 아 이거 난감하겠는데요. 예, 파일런과 시뮬레이터. 예. 출발 자체가 투데럭스로 고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바로 저런 투데럭스로의 출발을 의도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처도 쉽죠. 예. 자, 초반에 예기치 못했던 대각선 정찰에 이어서 분명히 전태규 선수도 자원 손실이 크기는 크거든요. 그렇죠. 또 이윤열 선수가 입고 있는 자원 피해가 조금 더 그거보다 중적이 되죠. 예. 네. 저는 이 자원 손실적인 측면도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체제 손실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토스가 흔히 보는 가운데 테란이 투베럭스구나 이러면 아카데미 주면서 언제쯤 타이밍을 잡겠구나라는 그 계산이 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발맞춰서 유닛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이게 뭡니까? 이원열 선수가 한 시쪽 갔다가 다락치로 한 거 7시로 갔어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안 깨졌습니다. 네. 또 깨질 때쯤 돼서 또 한 번! 이거 당연히 짓겠지라고 그 전태규 선수가 뒤쪽으로 뺐고 그 다음에 머린들이 있으니까 뒤쪽으로 뺀 건데 이윤열 선수가 지은 타이밍이 약간 좀 늦기는 했어요. 지금은 유닛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전태규 선수가 뭐 드라군을 눌러놨다거나 하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흑도부도 좀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흑도부도 찍어줬어야 했고요. 그리고 머린이 4기 정도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아까만큼의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을 한 모양이고요. 자, 벌써 드라군이 나왔네. 드라군이 나왔네. 이거 걸리는 건 좀 그런데요. 드라군이 딜럿과 자리를 바꿔주는 타이밍에 지금, 예, SCV가 들어왔어요. 이건 지금, CBS 먼저 올라가고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까지 돌리고 있네. 라는 정말 지금 중요한 정보를 이윤열 선수에게 전태규 선수는, 예,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자, 아카데미 올리고 있는 이윤열 선수. 이렇게 되면은, 병력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정보, SCB가 가져다 준 정보가 게임에 분명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머린들이 네.
적지 않게 생산이 되어 있는 이윤열 선수 입구. 초반에 이윤열 선수 기왕 이렇게 된 거 아이오닉 체제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아카데미까지 올렸고 네. 팩토리 진행 뭐 거의 완성 직전. 심팩 업그레이드 지금 눌러주고 있죠. 매직 추가되고 탱크 한 두 대 타이밍에 진출하면서 멀티 그리고는 그 이후에 완전히 메카닉으로의 체제 변환 이런 것들을 꽤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윤열 선수가 전진 타이밍을 조금 빨리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팩토리에서 탱크까지 탱크 생산되는 거 기다리지 말고 일단은 투베록스에서 머린 매직 예, 꾸준하게 생산한 다음에 센터로 진출을 해서 드라곤과 마주친다면 드라곤하고 싸워주면서 그 다음에 탱크 추가되면서 이제 멀티를 하는 그런 식의 좀 빠른 공격 시스템을 적용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그런데 전태근 선수가 투게이트를 먼저 올린 걸 봤기 때문에 네. 예, 그 탱크 없이 진출하기엔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고요, 확실히. 자, 그 다음 선물이 이제 중요하죠. 로스터트리 좀 있습니다만, 옥토버터리일까 아니면은 게스트가 많았겠죠. 로고틱 좀 포팅입니다. 자, 리버를 네, 네. 마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후배럭인 걸 봤기 때문에 네. 저건 대응하는 플레이입니다. 전태규 선수. 네. 오! 야, 이거 변수를 좀 주네요. 탱크가 아니라 벌처가 들어갔습니다. 네. 탱크가 나올 것이라고 아무래도 전태규 선수도 동시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윤열 선수가 멀티부터 먼저 선택을 하고 일단 그 벌처의 그 능력들이 그 기능들이 전부 다 개발이 될 때 뒤쪽으로 돌아가서 타격을 주겠다 라는 생각인가요? 자, 계속 팀 경쟁 계속 착해집니다. 네. 이거는 두 선수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올라가서 벌처를 보네요. 전태규 선수는 어떻게든 이득을 좀 보고 싶다라는 네. 의지의 표현이고 전태규 선수 잘해주고 예, 지금은 머리 엄청 잡고 있습니다. 뒤쪽에 매딩이 빠지면서 야, 이거는 전태규 선수 예, 드래곤 드라이브라고 불리는 저 컨트롤이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지금은? 네, 멀티부터 선택을 하네요. 윤열 선수가 뭐 좀 생각보다 빠르게 타이밍을 잡고 나온다거나 이러는 것은 분명히 상대가 아까 투게이트를 예. 한 데다가 예.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아예 멀티를 먹자 그리고 이제 벌처로 발빠른 벌처로 뒤쪽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아니면은 팩토리 늘려가면서 유닛 꾸준하게 모으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치고 나가겠다는 예, 생각인데 초반에 보여줬었던 그 드라곤 다섯 개 움직임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네. 만져봤어요? 네. 이윤열 선수가 약간 흥분한 감도 없지 않았어요. 예. 그냥 위쪽으로 그냥 쭉 빼면서 예, 진영을 다시 잡는, 자신이 유리한 진영으로 다시 잡는 플레이를 하는 건 어떨까라는 의문이 남는데 그래도 결국엔 좀 피해를 입고 전태규 선수 이득을 보고 멀티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이윤열 선수가 생각한 대로 게임이 안 풀려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 셔틀이 출발했다는 것. 예. 셔틀이 출발한 걸 방금 봤으면 벌처가 못 봤습니다. 모르겠네요. 예. 봤을 수도 있을 거라는 느낌도 들고요. 자, 머리를 좀 잡혔습니다. 그리고. 자, 셔틀. 자, 풀어보고 일단 나가봅니다. 셔틀 방향을, 방어를 위한 스타로 쓰기 위한 건가요? 예, 아카데미가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네네. 컴퓨터 스테이션에 스캔을 활용해 뭐 체제를 파악했을 수도 있겠고, 파악을 했다면 지금 저 머린 매직의 위치와 떠있는 베럭스의 위치가 설명이 되죠. 네. 살짝 전태규 선수 셔틀을 보고 방향을 다시 본진으로 네. 드래곤 하나 내려왔습니다. 전태규 선수도 앞마당에 멀티를 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드라곤들 섣부르게 이동을 안 시키고요. 네. 그 다음에 옥서버 천천히 기다리면서 병력을 대기시켜놓는 그런 플레이가 좋습니다. 리버의 모습은 아직까지 리버가 한 뒤 나왔죠? 나왔죠? 네. 나왔어요? 지금 터틀 안에 터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옥서버가 출발. 그리고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박한익을 네. 할 거면 지금 타이밍에 나올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나 보죠. 이 전태규 선수. 그리고 예, 옥서버 대동에서 이 센터로 진출을 하는 것은 만약에 벌처 위주로 센터 쪽에다가 마인 공사를 해놨다면 마인을 해체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 압박을 주기 위해서 올라왔네요. 자, 전태규 선수 움직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자, 일단 옥토버로 가길 합니다. 네. 뒤쪽에 탱크, 아직 시즈모드 들어있지 않은 상태. 이거 위기입니다. 시즈모드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개발 되지 않고 왔습니다. 리버가 스캐럽을 제대로. 이거 위기입니다. 시즈모드 됐어요. 시즈모드 됐습니다. 네, 일꾼이. 예. 리버 강지혁 세계 지금은
한 방에 그냥 예. 그 탱크 세대가 한번 포격하면 리버가 잡히거든요. 좀 아쉽네요. 이 버티그 네. 선수가 예, 찌르러 들어갔던 타이밍이라든가 뭐 탱크가 본진 위쪽으로 전부 다 숨어버렸으면은 위쪽에서 일하고 있는 앞마당 쪽에 일하고 있는 SCV가 예, 도망가는 범위가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이은열 선수는 그야말로 위기에서 결핍 없이 벗어났습니다. 전승희 선수는 절호의 찬스 중 하나였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말았네요. 멀티 타이밍 들켰고요. 드라군과 포스 딜런 그리고 리버 그리고 이제 전술적 플레이가 대단히 좋았거든요. 진영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네, 그렇게 리버를 험하게 잃어야 했을까라는 네, 의구심이 자꾸 듭니다. 그렇죠. 이윤정 선수 위험으로 인해서 이제 벌처 타임이 완벽히 만들어졌고 본진에서 추가 탱크 생산해 주겠죠. 커맨드 센터 옆쪽으로 드라군과 같이 이동을 해서 커맨드 센터는 드라군이 때려주고 혹시라도 방황하는 SCV가 있다면은 이 리버가 몰아서 잡아주고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시간이 흘러갔고 네. 그리고 멀티 타이밍이 미나라 멀티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이윤열 선수가 벌써 앞마당을 돌린 지 조금 됐는데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굳이 미네랄 멀티 쪽에다가 넥서스를 짓기 위해서 아주 네,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좀 병력을 일단은 한 차례 모아서 테란의 병력과 싸워주고 난 이후에 들어오는 벌처 들어오는 벌처 야 그러나 지금 벌처를 잘 끌어줬어요. 너무 많이 잡았네요. 저런 네. 식으로 벌처가 낭비가 되면 나중에 테란이 1차 진출을 했을 때 그렇죠.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포토스가 뭐 분명히 앞마당만 가져간 상황이긴 합니다만 막을 수 있긴 합니다. 전태규 선수의 강점 중에 하나가 네, 일부 병력만 항상 그 마이를 제거하거나 벌처를 파괴해줄 만한 병력만 움직이고 넥서스에다 병력을 꼭 모아둡니다. 네. 네, 그런 것이 지금 빛을 발했고 이윤열 선수는 일단은 포토스가 두 번째 멀티를 하기 위해서는 병력이 분산돼 있을 거야라고 판단하고 찌들어 들어갔습니다만 그의 효과를 못 봤죠. 예, 벌처를 거의 뭐 한 7, 8대 정도를 잃었었던 것 같은데 예, 그 피해 때문인지 나가는 그 이윤열 선수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벌처 7, 8대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충원이 됐으면 지금은 진출하고도 남았을 타이밍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의치 않았어요. 예. 자, 이윤열 선수 열티 쪽에 확장. 네. 자, 후아머리 예, 지금 돌아가고 있죠. 하나 안 돌아오거든요. 예. 후아머리를 지어놓긴 했는데 뭐 저것은 뭐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빨리 돌리겠다는 생각인 것이죠. 저 후아머리를 돌릴 수 있는 잭스와 자원은 지금 다세 벌처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자원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 팩토리 대부분이 에드온이 달려있고 탱크를 꾸준히 생산해내는 상황이라면 투하머리를 돌리긴 좀 버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벌처가 좀 더 많아요. 자 미니맵상에 지금 조전이 벌어지지 않다. 센터 접근에서 일단 앞장서는 벌처 뒤로 괜찮은 선택이요. 지금은 기왕에 달려들었으니까 한번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었어요. 네, 탱크의 이쪽에, 균형이 너무 네. 좋았거든요. 그리고 전태규 선수는 하이템플러가 나오기 전까지는 잘 안 싸웁니다. 센터에서. 네, 두 선수 모두 병력 규모가 만만치 않은데 네, 하이템플러 뒤에 도강! 만만치 않은데 하이템플러 보강이 되면 이제 교란 때가 갈 텐데 네, 센터 싸우죠. 전태규 전태규! 저쪽에 저 질러 주세요. 아, 글쎄요. 테란 진영 너무 좋거든요.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나서지도 않았어요. 벌처는 나서지 않고 앞으로 맥심력 활약하고 탱크는 하나도 안 잡히고 탱크는 거의 안 잡히고 네. 활용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줬습니다. 하이템플러 다 잡힙니다. 하이템플러가 완벽하게 그 뒤쪽에 따라붙고 전태규 선수는 한 번쯤 더 접어서 기다렸다가 싸우는 편이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테란에게 유리한 전장에서 싸우기는 했네요. 드라군 살려야 됩니다. 드라군 깨지게 되면은 질럿이라든가 이런 그 지상 병력들 어쨌든 질럿 같은 경우는 한번 잃어도 게이트웨이에서 꾸준하게 빌드 타이밍이 짧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충원이 됩니다. 하지만 네네. 드라군을 잃게 되면은 벌처의 무방비가 되면서 확실히 그 센터 싸움에서는 좀 밀리게 됩니다. 지금은 질럿이 더 빨리 추가되느냐 벌처가 이윤현 선수가 원하는 만큼 추가되느냐 그 타이밍 싸움이에요. 자 현재를 다스테플 하나로 해주고 있는 네 전태규. 야, 전태규 선수는 지금 상태에서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고 나가려면 센터에서 대치를 하면서 셔틀 하나가 뒤쪽으로 돌아가서 템포로 드랍. 예,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지만 센터 싸움에서 확실히 유닛상에서 넘기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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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페이스 숫자를 조금 줄여주긴 했습니다. 네. 딜러 숫자가 내는 타이밍으로 확실히 벌처가 추가되는 타이밍과 규모가 좋았어요. 이은열 선수에게. 자, 이번에 서트리는 딜러 숫자입니다. 역으로 빠지는 전태규. 숨 막히는 센터 싸움인데요. 센터에서 테란이 두 번이나 지금 자리를 안 뺏겼다는 것은 네네. 다른 곳에 또 커맨드 센터를 지어서 날릴 수 있을 만한 여유를 갖게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윤열 선수가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란과 토스의 멀티 상황이 이제는 똑같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숫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윤열 선수에게 경기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태규 선수는 자신이 병력 보유 상황이 조금이라도 앞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가차없이 싸워야 돼요. 예. 아, 한마다. 예. 여기까지 중간 길목의 스파이더맨 매설. 자, 도전이 일단 벌처가 중간에 지나가다 또 많이 데미지를 입습니다. 지금 셔틀 딜러 플레이로 탱크 숫자를 탱크 숫자를 좀 깎았어요. 데미지를 봤어요. 데미지를 HP도 많이 깎았고요. 지금 벌처도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지금 딜러시 어느 정도 있다 싶으면 바로 싸워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전태규 선수가 빨리 올라가서 센터 지역인 라인을 걷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멀티를 해야 되는 상황. 그렇죠. 이은정 선수가 시가 벌처와 테이크가 다시 한번 내려와서 다리를 완벽히 잡아버리는 게 힘들거든요. 아, 드라곤 숫자는 둘째치고 딜럿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안 싸우라 봅니다. 그리고 셔틀 플레이 한 번 더 해준 다음에 그동안에 딜럿 모이면 끊고 올라가겠다는 생각인데. 오늘 방이로 네. 그렇죠.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저쪽으로 벌쳐 뒤쪽으로 빠지게 해놓고 올라가야죠.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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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지금 아무데는 기회가 없어요. 케이트도 케이트도 안쪽 되는 것 같고요. 저 이번 조절에서 딜러스 보강 지금 딱 되면은 아 밀었습니다. 전원에서 선택이요. 전원 레스인가 지금 전원 레스입니다. 선택입니다. 야 딜러 딜러 벌처와 탱크 타이밍이 약간 아쉬웠죠. 네.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전태규 선수 갈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헬스가 보강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또 꾸역꾸역 경력실 나오면서 완전히 테란을 상대 자신의 앞마당 멀티 지역으로 몰아넣지는 또 못했네요. 네, 그래도 전태규 선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센터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테란의 병력 많이 잡았거든요. 이윤열 선수가 어쨌든 센터 싸움을 두 번 이기고 나니까 멀티하면서 이제 베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혹은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사이언스 퍼틸러티까지 올라가느라고 또 테크티를 쌓고 있었습니다. 자, 셔틀 나갑니다. 셔틀 여기 쪽으로 업그레이드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셔틀. 네, 스티브 대필형. 자, 이쪽까지 발견됩니다. 지금 전태규 선수는 센터 지역에서 센터 싸움을 기가 막히게 잘하기는 했습니다만 분명히 잘한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멀티 커맨드 센터의 숫자를 보면서 이거 내가 방심할 만한 상황이 절대 아니구나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전태규 선수 다른 곳에다가 넥서스를 피면서 멀티는 깨야겠다라는 판단으로 지금 병력 잘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센터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병력이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자, 한쪽 멀티 끝으로 가는 전태규 선수. 이렇게 되면은 막으러 올 수밖에는 없죠. 이러는 동안에 본진 안에서 포기할 것 같은데요. 예. 자, 캐논이 없는 상태 중간에 이거 또한 전태규 선수 부작하자 엄청 아픈 거죠. 포트 캐논 없었습니다. 야, 이 전멸이에요. 전멸 지금 유닛. 그리고 전태규 선수는 어쩔 수 없는 판단 교정을 선택하는데 어쩔 수 없는 판단. 아이고 대충 여기까지만 전진 해야겠어요.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더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딜럿이 없네요. 병력이 여기는 앞마당이었고 뒤쪽에 너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태규 선수가 멀티 한 곳을 이제 이 멀티를 지키면서 센터에서 아까 이 정도 싸움까지만 해줬으면은 대단히 여기 무방비다. 근데 그쪽에 병력이 있어서 여기가 무방비에 여기는 SG들 잡아들 것 같습니다. 엄청난 난제인데 이거 지금 이윤열 선수 이지역 멀티를 만약에 이윤열 선수가 포기하면 전태규 선수가 이윤열 선수보다 멀티 상황이 하나 더 한 개 더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딱 봤을 때
이윤열 선수는 앞마당만 가져간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앞마당도 멀티가 빨랐기 때문에 자원 거의 다 떨어졌어요. 예, 이윤열 선수 앞마당 자원도 안 떨어졌네요. 하지만 본진에 돌고 있습니다. 자, 병력 끌고 나오는 이윤열 선수. 하이텐 플러 하이텐 플러 안타내야죠. 하이텐 플러 쫓아가면서 버텨서 돌아서면서 네, 야, 선뿔입니다. 아, 이거 전태규 선수 문화에서는 진짜 잘합니다. 전태규 선수 잘하네요. 전태규 선수 어디? 야, 네, 네. 이윤열 선수와 팀싸움에서 두 번이나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쪽으로 돌아가는 병력들 그리고 질럿들 딱 추가되고 하이템플러 그 추가되는 타이밍에 그 싸움을 붙어서 이윤열 선수의 앞마당까지 거의 병력을 밀어냈다는 사실. 타게이트는 의미가 지금은 당장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윤열 선수 멀티 한 군데에다가 커맨드 센터 안전하게 내려놓기까지 좀 쉽게 싸울 수는 없거든요. 자, 이거는 입지 않아도 되는 데미지. 입지 않아도 되는 데미지. 옥서버의 그 스피드 업그레이드는 예, 끝까지 안 합니다. 스파이더마인이 지금은 또 대박을 좀 터뜨려줬네요. 블럭 포스 잡아내주고 드라군까지. 예. 전태규 선수는 굳이 대부대가 다 움직일 게 아니라요. 지금은 멀티 한 군데에서 이 두 병력들을 멀티 위주로 지키고 그래. 터틀 플레이 해주면 됩니다. 터틀 플레이에서 그렇죠. 그렇죠. 하이템플러라든가 닥템플러 이런 유닛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 자신의 멀티는 바로 이 두 병력으로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지금 전태규 선수가 지금 저렇게 센터 지역의 병력 활보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확실히 이윤열 선수의 다시 한번 갖춰진 물량이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자, 그런데 전태규 선수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이템플러 암살단 노리는 이윤열 선수의 상대로 하이템플러 잘 살리면서 벌처럼 어마어마하게 잡아줬거든요. 이제는 뭐 지금 화면에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벌써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태규 선수가 오히려 몰아칠 수도 있어요. 질럿만 예, 벌처가 없으면 질럿이 그야말로 활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터틀 활용할 듯합니다. 그러면서 부위쪽으로 가고 있는 전태규 선수 병력. 이윤열 선수의 저 특가 미네랄 멀티 지역은 다시 한번 전태규 선수 올라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가 다시 한번 활성화 됐어요. 예, 거기가 지금 그 테란의 병력이 나오는 입구와 가깝기 때문에. 네. 예, 마인 스파이더맨. 아, 이 지역에 떨구면. 저게 오쪽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오쪽으로! 네. 분명히 타고 있는 거는 질럿 하이템플러거든요. 네네. 또다시 벌써 두 마리 끌어주는 듯. 그럼 저기 멀티는 마비 피곤해, 선택이요! 선택이 선수 병력 대참에서 멀티 끌어주고 자신 지금 멀티 했지요? 했습니다. 예. 7쪽 앞마당에 아직까지 알아봤는데 아, 벌써 다시 돌아옵니다. 아, 그래서.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요. 참 귀신이네요. 자, 그것을 지키러 오고 있는 전태규 선수도 빵 놓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를 무차 무력화 시키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벌 페이프에서 잡아주고 있는 전태규 선수. 자, 이 지역의 벌처를 또 피해 없이 다 잡아내는 것이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 중요하고 이윤열 선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벌처를 효과만 보고 이제는 그 좀 살리는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예. 어쨌든 지상 싸움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선수 예. 캐리어 생산하고 있습니다. 야, 이 여력이 될까 싶었는데 어떻게 자원 모아서 한번 찍어준 모양입니다. 네. 전태규 선수도 한번 밀 때 완벽하게 밀어서 끝내겠다는 마인드입니다. 다시 한번 네. 모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모였어요 병력들. 그래서 하이템플러가 관건입니다. 자, 터틀 날아갑니다. 터틀 전투 네. 쪽으로 터틀을 활용. 센터에 지금 커레이지 건설이 안 되기 때문에. 터틀을 지금 100% 활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다시 질러. 자, 하이템플러 잡았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뭔가 다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기 좀 벌쳐. 예, 이렇게 되면 벌쳐의 움직임을 묶어놓고 배들 나왔어요. 네. 업그레이드 차이도 좀 나지 않나요? 예. 예, 지금 테란의 노어를 보여주고요. 테란이요아 이렇게 되면 예. 이렇게 되면은. 태펑수들이 이런 상황을 딱 놓고 보고 하는 소리가 언제나 이렇게 되면 이기기 힘들다입니다. 네. 터틀 입장에서요. 터틀 아 그래서 업그레이드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지금 골리앗이 나와도 하나가 나와도 이 업그레이드란 얘기예요. 아머리가 있기 때문에 캐리어는 디스의 의미를 또 가질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캐리어를 스캔을 활용을 하면 스캔이 여러 군데 달려있기 때문에 스캔 활용해서 캐리어 발견할 만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쯤 되면은 터틀이 안 달려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모으고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태클을 막는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질러드라곤이 노 업그레이드라는 사실이 업그레이드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전태기 선수 입장에서 너무 아쉽네요. 강민 선수는 이런 식으로 센터 싸움을 되게 뭘 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아요. 강민 선수의 스타일상. 그런데 하는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충실하게 해주고 있어요. 너무 많은데 그쪽 달려도 전태기 선수 더 자연스레이 디펜티브 매트릭스죠 지금은. 피해를 많이 봅니다. 이게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네. 디펜시브 매트릭스 걸어주면서 공격을 집중시켰고 네. 그러는 동안에 네, 탱크가 밀고 내려옵니다. 아 이걸 캐리어 나와도 힘듭니다. 네, 지금 업그레이드 지난가는 업그레이드 지난가는 전투기 선수 병력 자 캐리어가 인터셉트 다섯을 채우고 출격을 합니다만은 예예 예. 이즈모드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골리앗이 내려올 것 같거든요. 골리앗 안 내려오나요? 생산 안 돼 있나요? 골리앗은? 네. 아, 지금 이제 예, 디캐론부터 예.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있는 듯 하고요. 이러면서 이윤열 선수의 한시동 멀티는 돌아가고요. 네. 예. 병력들 그냥 다 생활할 것이 아니라 전태규 선수의 유일한 멀티 있지 않습니까? 네. 일곱 쪽을 공략을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말이죠. 네. 그래서 일부 병력 일곱 쪽 갑니다. 그것을 끊어 지키기 위해서 가고 있는 전태규 선수. 전태규 선수 한 번의 교전으로 병력을 많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네. 전태규 선수는 캐리어를 모아야만 지금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하는 거고 그 판단은 옳습니다. 더 넥서스 강조택인데 지금 피해 너무 많아요. 유리체 달려들고 넥서스는 넥서스 깨졌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더 병력 끊어내지게 합니다만 그런데 네. 아 예 뭐 유리체 선수 추가 멀티의 힘 때문에 뭐 이후에도 이득을 많이 보겠네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윤정 선수가 추가 멀티 이제 여기 마비가 되나요? 킬스가 드라곤이 하나가 침멸수로 보였는데요. 이 여기죠? 방금 전 넥서스 강제 어택한 그 과정에서 이윤정 선수가 병력 손해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캐리어와 질럿 드라곤의 피해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것은 또 경기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모르는 부분이에요. 킬스 팀사와 7입니다. 전태규 선수의 이 드라군을 활용을 해서 한시 쪽 찔러준 플레이 정말 빛나요. 네. 버벌티가 돌아가고 있으면서 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대치하는 상황과 안 돌아가면서 대치하는 상황은 확실히 틀립니다. 자원력에서 틀려요. 골리앗은 대공 업그레이드는 대공 공격력 업그레이드는 네. 업그레이드의 영향을 확실히 많이 받고 효율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벌처와 골리앗의 기상 공격력 그리고 변수를 생각해봤을 땐 확실히 벌처가 좀 더 많은 쪽이 전태규 선수에게 까다롭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캐리어가 보였기 때문에 지금 마냥 벌처만 생산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윤열 선수. 야, 한시 멀티. 네, 업그레이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렇게 되면 못 이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게 아니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키면 지금 이훈열 선수는 육상으로 와야 되는데 예. 캐리어가 지금 육상으로 뒤집으면서 그리고 이훈열 선수는 앞마당 잘못 떨어지고 한시 마 벌써 또 이런 식으로 다 잡히면 카트기나 캐리어 때문에 골리앗을 생산해내기는 해야 하는 이훈열 선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캐리어를 그렇죠 봤기 때문에 골리앗을 생산할 수밖에 없고 전태규 선수는 캐리어 이 정도까지만 먹고 이제는 그 질럿과 하이템플러 위주로 병력을 구성을 했습니다. 아 여기 또 들켰습니다. 와 그러나 여기서 전태규 선수가 캐리어를 더 생산해내도 괜찮아요. 더 생산해내면 낼수록 기상군들이 만약에 상대방이 골리앗을 제거해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 골리앗 지키러 옵니다. 하지만 3번 돌아 건너가는 이윤열 선수도 결코 좌절할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업그레이드 확실하게 갖춰놓고 멀티를 어떻게든 지금 예. 프로토스와 멀티스타를 똑같이 돌리고 있긴 하거든요. 자, 멀티 스타로 들어오는 전태규 선수 여기 가만히 서 그런데 지금 만약에 7째 스타팅 포인트까지 전태규 선수가 확보를 하게 된다면은 얘기는 또 달라요. 예, 이거는 뭐 자원력에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윤열 선수가 예. 그 김정민 선수와 경기를 할 때였었죠. 그때와 거의 비슷한 실수를 했다고 보는데 이 한시 쪽이 드라군 중기에 의해서 마비가 됐습니다. 커맨드 센터가 떠서 가버렸어요. SG 다 잡혔어요. 원투 한 군데만 보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거는 좀 아쉬운 플레이였고요. 자, 커맨드 센터는 지키지 못합니다.
이윤열 선수 다운체 12시 이후에는 없습니다. 아, 이윤열 선수는 되도록이면 빨리 싸워야 됩니다. 진짜 팽팽했던 경기였고 이윤열 선수의 업그레이드를 보는 순간 지금 삼삼업인가요? 예.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삼삼업쯤 됐을 것 같아요. 예, 삼삼업이네요. 예. 업그레이드를 보는 순간 이거 이윤열 선수가 결국엔 이기겠구나 싶었는데 5시 경우 공략하는 과정에서 넥서스 강조체 이거 과연 잘 맞고 그래서 지금 경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진영이 진영이 무너졌어요. 전태기 선수는 지금 안 싸워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진영이 무너진 게 지금 좀 크네요. 이거 좀 아쉬운데요. 1군으로는 예, 7시 쪽에서 좀 점정을 쓰고 네, 이 캐리어는 그 캐리어 숫자가 좀 치고 빠지면서 싸워야 됩니다. 전태기 선수 입장에서는 딜럭스라고 그냥 다 듣고 밀리나요? 7시가 밀리면 전태기 선수 이해가 없어요. 캐리어가 너무 오랫동안 늘어나지 않는다 싶더니 지상군에 많이 시중을 했었고 역시 지상군으로는 지금 이기기가 힘들었거든요. 지상군으로 대치를 할 거면은 하이패스 위주로 모으면서 센터 쪽에서 자리를 잡는 플레이가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평화비 이렇게 프로보이로 디에드먼도 도둑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거 눈물겹게라도 앞마당 내주고 그렇죠. 앞마당 내주고 막아내면 이깁니다. 이윤열 선수 경원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전태기 선수는 이거 어떻게든 막아내기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와, 대박! 캐리어 업그레이드, 상사모 업그레이드, 골리앗 대구 공격력 어마어마하죠. 32입니다, 32. 자, 12시 쪽 자원이 12시 쪽도 거의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윤열 자원 없어요. 이윤열 선수도 자원 없습니다. 이거 셔틀 대동해서 떨어졌어요. 예. 모아놓은 자원도 없을 겁니다. 분명히 코로 다 썼어요. 이거만 막으면 돼. 이거만 잡아. 이거만 잡아. 이게 뒤에 나오니까 방금만. 아니 하이패스가 뒤쪽에 하이패스가 있나요? 하이패스가 이윤열 선수 지금 이제 자녀 병력이 중요합니다. 네네네. 자녀 병력. 와, 이거 이윤열 선수도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역시 자원을 채우고 있는 첫. 안경수 드라군이에요, 이 드라군이. 역시 13 하나 본 것 같습니다. 19요, 19 키스가. 22 키스. 결국 전사입니다, 예. 스파이더맨. 저거 밟으면 밟았어요. 밟을 것 같아. 하이패스로 죽었나요? 안 죽었는데 프로브가 죽었어요. 예. 야, 이제 멀티 싸웠는데 이윤열 선수 이거 예. 뒤쪽에서 자리 잡고 끝까지 외롭히네요. 하이템으로 암살자 등장. 암살자 잡아야죠. 자, 문제는 이윤열 선수는 다운 세트가 중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유지하게 발전할 때가 되고 있는 모습이 아까 살짝 보였었죠. 그래서 저 시간이 길어지면은 전태기 선수가 본인인 거예요. 당장에 유닛 생산 능력은 이윤열 선수보다는 전태기 선수 쪽이 더 낫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셔틀에 하이 템포로 태워가지고 멀티 쪽을 SC 멀티 쪽에 SCB 잡아주는 성과 거두고 이러면은 전태기 선수가 이깁니다. 그런데 지금 전태기 선수는 최대한 빨리 스파이더마인에 있는 피해는 줄이면서 얘 옥점을 보면서 걷어내고 빨리 추가 멀티를 가서 위협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지금 멀티 하나만 돌아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유닛 하나하나의 의미는 업그레이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전태규 선수보다 이윤열 선수에게 훨씬 더 좋게 작용합니다. 3-3업 업그레이드 된 벌처 하나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거의 안 된 딜럿 하나는 의미가 다르죠. 예. 야, 그래도 예, 전태규 선수의 질럿 드라군 병력 여기에 하이 템포로 한 두세 개까지만 분명히 붙게 되면은 지상 쪽에서는 확실히 이기거든요. 셔틀 아까 살아 있었으면 셔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이 템포로 둘 드랍을 가는 것은 그렇죠. 그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플레이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 올라가야 돼요. 지금 올라가면은 이윤열 선수 못 막습니다. 자, 골리앗과 벌트만이 기다리고 있는 이윤열 선수. 마인드 세고 이런 거 보시죠. 그렇구나. 그래서 마인드 세고 살라고 했죠. 보이죠? 그대로 몬스터랍니다. 예, 옵저버 세고. 딜러 수용합니다. 예, 옵저버를 제거하는 것은 역시 마인의 효과로. 그냥 올라가지 않아! 이거는 운이 너무 없었네요. 전태기 선수가 운이 너무 없었어요. 원진을 하나 버려서 마인 제거를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마인이 없는 순간 가서 제거가 안 됐고,
옆 지역에 있던 스파이더맨의 피해를 입은 아, 탱크가 추가됩니다. 33 업그레이드된 탱크가 추가된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되면 시즈 모드 됐을 때 데미지가 85거든요. 85. 어마어마하죠. 네. 자, 여기를 지키기 위한 이윤열 선수. 글쎄. 자, 첫 예. 옵저버 조금 더 좀 그 꼼꼼하게 혹은 이라고 끝까지 뭐 예. 어쨌든 그러니까 옵저버를 예. 활용을 해서 계속 끊임없이 충원을 하면서 그 지금 보유되어 있는 병력으로 이 한쪽 앞마당에 있는 멀티를 밀었어도 될 것 같은데 처치를 해서 안 싸워요. 안정적으로 다시 멀티 돌아가고 이동안에 병력 더 조합해서 싸우면 내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병력 예. 규모가 사실 만만한 건 아니긴 했어요. 또 아, 자, 체력이 있는 전태기 선수. 저 벌처를 다 잡아먹는다면, 아, 이윤열 선수 예. 빠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빠지는. 자, 이윤열 선수의 팩토리는 여러 개 중에 두 개만이 지금 가동 중입니다. 야, 이 캐리어를 좀 더 꾸준히 생산해냈으면 어땠을까? 아, 또, 예. 아, 반응 좋아요. 지금 상태에서 캐리어 모으는 거 괜찮습니다. 또, 예. 예. 지상 병력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캐리어 모으는 게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캐리어를 네. 모으게 되면은 테란이 전진하기가 두려워집니다. 전진해서 골리앗 빠지면은 멀티 치거든요, 캐리어가. 그렇죠. 이렇게 대체할 거면 캐리어 모으는 게 나아요, 지금은. 개막전, 이제, 장난하네요. 테란 대 포속전 그걸 보여줍니다. 루나에서의 네. 그 테란 대 포속전이요. 남은 자원 이제 네. 얼마 없습니다. 멀티가 남은 그 아직까지 확장하지 않은 곳이 네. 많지 않습니다. 자, 전태기 선수 올라갑니다. 아까 예, 캐리어가 늘어났으면은 어렵지 않게 팀이 싸웠을 텐데 지상군 고집하다가 망했었거든요. 글쎄요. 그러나 살아나긴 했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그레이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기상군으로 뭔가 할 생각하는 전태기 선수. 아 물론 뭐 골리앗의 33 업그레이드 이게 또 캐리어를 기가 막히게 잘 잡기 때문에 무섭긴 합니다. 그래도 효율성 면에서 생각해봤을 때 지금은 게릴라 플레이 해주면서 좀 캐리어 숫자를 조금 더 늘려서 네, 네. 캐리어를 변수를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 싶거든요. 이윤영 아. 선수 내려와요. 자신이 생각한 병력 규모가 갖춰졌다 이겁니다. 이제 한 번의 판단 미치는 패배를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태기 선수도 대충 그냥 맞상대할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슬슬 빠지면서 싸워야 돼요. 하이템플러 지금 집요하게 잡아내고 네. 있는 이윤열 선수. 자, 캐리어 하나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이 또다시 마냥 네. 가기 것 같은데요. 자, 하이템플러 지금 도망간 거예요. 한 번 썼, 아, 두 번 썼어요. 두 번 썼어요. 그리고 아칸의, 예, 아칸의 힘. 아칸이 지금 앞에서 맥심 역할 어느 정도 해줬고, 뒷지역에서 드라군의 라인이 괜찮았습니다. 어, 예. 야, 사이루스톰 역시, 있느냐, 없느냐는 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희망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이템플로의 사이루스톰으로 인해서 업그레이드 차를 극복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태규 선수도 하이템플로를 적극적으로 모으는 거고, 여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원력에서는 전태규 선수가 확실히 앞서간다는 얘기거든요? 원래는 하이템플러가 보유가 되면, 예전에는, 보유가 되면, 되는 족족, 거의 모든 만화를,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사이언스톰을 날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산된 하이템플러 뭐 한 다섯 중 둘 정도만 날려도 다행이네요, 지금. 아, 33 업그레이드 된 탱크 캐리어에도 되게 안 터지네요. 자, 전선이 구축되었습니다. 누구도 거꾸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 저 캐리어가 한시 본진 스타팅 포인트에 커맨드 센터 지으려는 SCV 한 3개 정도 잡아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전태규 선수, 안전 제일 프로포스. 야, 센터에서 유닛들 모아가면서, 이제,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을 더 고집할 생각이라고 한다면, 예, 그렇다면, 업그레이드 좀, 공방력 정도는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예, 더요. 예. 아, 이제 와, 어떻게 탐사법 그 테란의 그 메카닉 병력을 잡는데 노브로 이 정도까지 게임을 만들어낸 것은 하이템플러와 소수 캐리어의 어느 정도의 힘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탱크가 이동이 되고 탱크가 한꺼번에 시즈 모드 몰려서 시즈 모드 될 때에서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업그레이드 차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한시 쪽에 있는 멀티는
캐리어 네, 한기와 네. 그다음에 셔틀 드랍은 또 이용해서 또 파괴할 것 같거든요. 아, 갑니다. 갑니다. 예. 멀티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파괴하기도 쉽죠. 네, 병력 진력 둘 덜 생산하고 셔틀 하나 좀 생산해내서 그 지역 그 셔틀에 하이템플러 내태우는 플레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태워두는 플레이. 그렇죠. 그것이 사실 게릴라 갈 상황은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언제 테란의 병력들이 내려올지 모르고 그때만에 하이템플러가 없으면 업그레이드 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밀려버릴지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갑니다. 예. 예, 가나요? 빨간 아까, 예, 아까 그 셔틀이거든요. 예. 자, 여기 어렵사리 지어놓 커버 센터를 또다시 공격하는. 자, 그래도 지켜갈 수 밖에 없는 민경 선수. 이거 지금 이 상태에서 셔틀 한 기가 더 있었으면은 저 탱크만 자리 잡은 그 위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오오, 예. 오, 예. 오, 예. 예. 예, 맞아요. 하이 예. 비싼 테슬라 지금 뭔가 올라가고 있지 않나요? 마인제거 하고 있지 않나요? 센터 쪽에서? 마인제거반 드라곤 4시 아. 네, 폭격을 받으면서 마인제거 왔습니다. 예, 공사버 펜트 85 데미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스플래시 데미지도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방금 들어서 벌써 하이템플러가 좀 잡혔나 보겠습니다만 자, 팩토리 이제 올 가동된 아, 몇 개의 팩토리 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네. 되면 두 선수 모두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윤열 선수도 스타팅 지역, 한지 지역 스타팅을 가져가기 위한 예, 확, 모습 아까부터 보였었고 지금 돌리고 있는데 저런 플레이 괜찮은 겁니다. 전선 구축만 해놓고 두 선수 다시 한번 자식인 유닛이 생각하는 만큼 규모가 쌓였을 때 싸울 겁니다. 200 다 채워서 싸울 것 같아요 지금 전태규 선수도. 자, 업그레이드는 이제 좀 됐나요? 아직 그럽니다. 예, 뭐 업그레이드 워낙에 리서치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못 될 겁니다. 이 캐리어는 계속 버티기 들여주고 예. 캐리어를 안 늘리네요. 예. 만약 캐리어를 늘렸으면 지금보다 지상군이 좀 적기는 있겠습니다만 지상은 뭐 질럿이라고 하는 6-7마리 적으면 캐리어 한 2배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캐리어 3대가 됐으면 네. 저 지역에 저 정도 골리앗은 무빙샷으로 셀 그 수급 빠짐을 해주면서 SCV 피해까지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자, 이번에는 전투기 선수가 여기 지켜야 될 차례인데요. 예, 이 지역은 그냥 포기할 것 같습니다. 캐리어가 옵니다. 어, 캐리어를 지킬 생각인가요? 그래서 지키기는 힘들고 저 정도 규모의 병력이 전선에서 벗어났으면 전태규 선수도 옵저버로 보고 있으면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전하게 한정력 1단계 업그레이드 끝났습니다. 아이, 네. 많지는 않네요. 네. 자, 지상군 예. 이제 멀티 한 군데만 더 하면 스타게이트도 미리 지어놓고 있다가 지상군이 포기가 되면서 생기는 인구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원이 있다면은 아직 캐리어로 그 인구소를 채우는 이런 선택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아, 캐리어 문제네요. 예. 업그레이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캐리어만으로 예. 단독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고려해봤을 때 지상군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상군은 예, 이, 정도, 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싸워서 없어질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캐리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 자, 고일리아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 빠지는 캐리어 네. 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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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이 양쪽으로 예. 빨려 들어간 거죠? 아, 예, 정말. 벌처가 치고 빠지니까 빨려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이거 뭐야? 기다립니다! 여기서 다시! 이번 팀 이거 변수네요. 예, 이거 난이 선수 같아요. 예, 이거 정말 좋은 플레이입니다. 지금은 기록들을 커맨드에서 때리면 골리아 제거해줘야죠. 그래서 골리아 제거해주고, 골리아 제거해주고, 캐리어는 걸렸어요. 와, 저거는 타면 됩니다. 커맨드 센터만 때리면 됩니다. 때려서 파괴시키면 이 경기 전체 선수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셔틀에 탔습니다. 셔틀에 탔습니다. 골리아 잡히고요. 커맨드 센터 제거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파괴를 못 시킬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공격력이 장상호 여사가 커맨센터가 예, 예 빠지면 서태기 선수 전태기 선수 멀티 한 군데 더 해야죠. 아까 파괴됐었던 멀티 아 그쪽이 아, 아니라? 진짜 전태기 선수 예 안정적으로 잘하네요. 근데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한시가 만약에 완벽하게 돌아가서 뭐 어느 정도 지금도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이제 한시 상황 한시 스타팅 포인트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센터가 자리 잡고 예, 그냥 쳐줘요, 그냥. 삼삼업, 골리앗. 시간 끌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시는 반드시 파괴해야 됩니다. 자원줄을 끌으면서 자신의 자원을 늘려가야지 상대 자원 허용하면서 업그레이드 타이즈를 아는데 상대 자원을 허용하면서 장기전 간다는 거는 이제 모두 풀었습니다. 지금 이은열 선수는 이은열 선수가 생각한 규모의 병력 다쳤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싸우는 건 전체의 선수는 짜다랭이거든요. 사드링이에요. 지금 빠지는 게 낫습니다. 빠지는 게 나아요. 너무 커요. 저부터 예. 너무 좁습니다. 이 지역 너무 좁아요. 이쪽에서 지금 병력들이 내려와서 완전히 지금 한 구역으로 올라오는 병력을 감싸 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 많네요.
이윤열 선수 경력 너무 많아졌습니다. 선택의 선수 이윤열 선수의 시간 너무 많이 그거 나오네요. 아,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좋아요. 오. 야, 자, 포격이 떨어지면서 그러나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뭐 경기 내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벌처 하나가 딱 나오는 것과 질럿 하나가 나오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프로토스는 지금 멀티가 테라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상군이 아닌 뭔가 다른 유닛으로 좀 더 변수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 9시를 키우는 이윤열 선수, 이윤열 선수가 우승을 합니다. 안 좋아지네요. 네, 네. 결국엔 이거 이대로 만약에 자꾸 손해를 본다면 네트워크가 순식간입니다. 공삼업! 그리고 빠져요. 공삼업 골리앗의 데미지, 지상 데미지는 15죠. 목숨 15. 걸고 예 목숨 걸고 한시 스타팅 포인트에 있는 커맨드 센터는 파괴했어도 진작 파괴했어야 됩니다. 노아 그레이드 질럿이 16입니다. 1밖에 차이 안 나고 골리앗은 사정거리가 6이에요. 다 잡아먹네요. 또 이런 식으로 쟤는 이제 스탱 긁어보고 탱을 다 뽑아가지고 내려올 수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력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지금 전체 이윤열 선수 그래도 하이 템플러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선택의 공이요. 하이 템플러가 지금은 두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와 여기가 문제입니다. 네, 전투기 선수 그래도 업그레이드 뒤늦게 네. 너무나도 늦기는 했지만 뒤늦게 따라가기는 갔습니다. 지금 찍었거든요. 네, 공이업까지는 따라갔는데 그래도 매치비 좀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자, 캐리어가 굉장히 모였으면 지금 한 6대 아까 잡힌 숫자를 고려해도 6대 정도 모였을 것이고 6대면 진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윤열 선수의 그 공격을 7대 앞쪽에서 막아내고 넥서스를 다시 7대 앞마당에다가 워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상군 조금만 모으고 바로 캐리어를 더 많이 모았어야 됩니다. 자, 골리앗이 네. 들어가서 내려와요. 이윤열 내려와요. 선수 전병력과 대량차는 다 하이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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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이언스 여기서 뿌려줘요. 그러나 하이테플로 대박의 선구자 터져! 골리앗 대고! 골리앗 대고! 골리앗! 빠집니다! 이윤열 선수 오세하나요? 해려 패대인데요. 얘 빠지면서 이렇게 치고 빠지면서 골리앗만 제거를 해주면 한 번 더 막는 셈이죠. 이야, 두 선수 명경기! 예. 그래도 이윤열 선수의 한시 스타팅 포인트는 깨야 됩니다. 안 되면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캐리어 기술도 그쪽 돌렸습니다. 예, 예. 지금은 이윤열 선수가 약간 그 침착하지 못했어요. 캐리어가 저 지역에 있는 것으로 거를 딱 보고 아 화력이 저만큼 비었으면 내 병력 규모로 미뤄 봤을 때 그냥 싸워도 이긴다 이랬는데 하이템플러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지금은 실수라는 느낌이 들 거고 이번엔 캐리어가 돼야 됩니다. 캐리어가 돼야 돼. 터렛이 서서히 사라진 채로 골리앗도 많지 않은 상태 이윤열 선수 터렛은 업그레이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쨌든 탱크는 살아서 돌아갔으니까 네네. 골리앗만 채우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 전투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이윤열 선수가 이깁니다. 자, 치고 빠지고 선수 이 지역을 완파 시킨다면 또 얘기는 다를 네. 수 있고요. 이 지역 완파 시키고 넥서스 한 군데 더 워프 시키면서 전투기 선수가 하이템 논의 현장입니다 또. 네. 여기가 또다시 날아갑니다. 전태기 선수 포격 한 번으로 넥서스 파괴. 이윤열 선수 참 전태기 선수 그리고 너무 예. 예, 대단하네요. 사실 그 상황에 맞는 최고의 선택만은 네. 지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플레이 최고의 선택 최고의 플레이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다 고려해봤을 땐 이해가 돼요. 예. 그렇죠. 아까 뭐 전태규 선수 이 타이밍에 캐리어를 찍었어야 돼요 라고 생산을 했었어야 돼요. 야 이번엔 또 다른데요. 이윤열 선수가 또 뭐하러 경력을 끌고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캐리어를 생산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안타깝게 저희가 얘기를 하던 그 타이밍에 캐리어를 분명히 선택하지 못했던 것은 업체가 너무나서 예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 의미인 것 같고 이제는 뭐 저 총알의 한시 멀티 아까 저 한시 멀티를 의외로 손쉽게 밀어내면서 호기를 좀 맞았었는데 이제는 저 한시 멀티를 밀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이 됐네요. 자, 하지만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6대입니다. 6대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그리고 골리앗이 빠져나와 있는 상태 그리고 서틀이 뭔가 셔틀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셔틀
셔틀에 하이 템플러 태우고 소수 딜러 태우고 이러면서 그 캐리어에 힘을 또 실어줄 수가 있거든요. 하이 템플러 타고 있어 지금. 아까 그 셔틀이죠? 네, 빨간 셔틀. 네. 네, 일단 캐리어로 계속적으로 이윤열 선수의 한시 스타팅을 괴롭혀주면서 예 지키는 싸움을 하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릴레이 첫차입니다. 네. 골리앗이 네. 아! 야, 그렇다 이게 상황 판단. 야, 우와!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는 저 하이템플러였거든요. 예. 셔틀이었거든요. 골리앗이 예. 이 인터셉트를 쏴주길 바랬는데 엘럼 아~ 셔틀만 자 그러면서 상황 판단. 병력 어딨나요? 병력은 앞마당에서 대기하고 있죠. 예, 예. 앞마당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 이제 마지막 싸움. 하이테플러가 없어요. 기적을 많으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윤열 선수의 공격 비즈모드 공격 대시. 아, 업그레이드 타임. 아까 같지 않아요? 아까 같지 않아요? 아까 같지 않아요? 병력 지상 병력들 다 어디 갔나요? 그런데 서태 선수 아까 지상 병력들 좀 있었는데 어디 갔죠? 지상 아닌가요? 자, 전태기 네. 선수는 기술을 한시로 돌립니다. 한시로 골리앗 다 빠져나와 있다가 안다. 대지적 머리가 공격하다가 뭔가 피해를 입었나 싶을 정도로 안 돼요. 이거 못 밀겠습니다. 이거는 골리앗이 수원을 왔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유닛이 추가가 될 수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자, 골리앗이 계속해서 보강이 되고 있는 네. 이윤열 선수의 한시정머기. 이제 이윤열 선수는 전태규 선수의 본진으로 입성을 시작합니다. 또 한 물이 왔죠? 컴마니 세터 깨지 깨지 못합니다.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캐리어를 분명히 시작합니다. 네, 중규모 이상 가지고 있었던 전태규 선수의 지상병력이 어디로 갔는지 좀 의문이고 아 이거 경기 힘드네요. 예, 1군과 섞여서 싸우다가 전부 다 잡힌 게 아닌가요? 자, 네, 아까 거기서 예, 다 거기서 잡히지 않았으면 지금 설명이 안 됩니다. 다른 곳에 빠져나가 있는 모습도 안 보이거든요. 뱅크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네. 이유는 전태규 선수의 스타팅 포인트 받았지만 아, 숙박시티! 네, 네. 어이구, 좋구나하고 나쁘거나 경기 잘 봤습니다. 잘 봤긴 봤는데 자그만치 51분. 진짜 보는 저희가 되게 바빠지는데 그쵸? 막 엄청 쓰셔요. 근데 하는 그 선수들은 정말 얼마나 길이 다 빠졌을까. 와 네. 진짜 대단해. 이런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고기 좀 먹어줘야죠. 영양품 예, 확실해져야 됩니다. 이 참 51분 동안 방송 무대 그 뜨거운 조명 아래 또 많은 사람들의 시선 아래 막상 예, 상황 판단하고 손놀림 하고 참 예 뭐 왼손 오른손 구분도 안 가는 그 본능적인 손놀림 한번 네. 하고 나면 진짜 예 뭐 정신적으로 소비된 칼로리는 45분 동안 51분 네. 아 45분 네. 45분 동안 반반점 예, 네. 축구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네. 뭐 이렇게 길게 말하는 그냥 짧게 말하지. 그래도 그건 이겨서 그나마 다행이죠. 졌을 경우에 심심이 아주 피로한 피곤한 아주 아주 괴로운 상황에서 라면이라도 먹게 될 경우 그건 완전 좋아 입맛에 빠져버리거든요. 네, 그럴 때는 진짜 고기로도 안 돼요. 진짜 뱀이라도 한 마리 구워먹지 않는 이상은 진짜 네, 힘들어요. 네, 진짜 그냥 타워버릴 수 있으니까요. 뱀을 그동안 못 빼가지고 선수생활을 그만두셨구나. 뱀 근처도 못 가요 나는. 아무튼 야외 경기력이 발사되면 정말 네. 커다란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진짜 대단한 사투가 아니었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51분 경기에 이윤열 선수의 모든 것이 담아있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경기였어요. 그렇죠? 네. 사투. 죽을 사자 쓰지 않습니까? 맞나? 예, 어쨌든. 그럴 것 같아요. 예, 죽을 사, 뭐, 전투, 뭐, 이런. 예. 진짜, 예. 아니면 어쩌죠?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 그런 경기였다는 표현이 딱 어울려요. 예, 뭐, 두 선수 약간의 실수도 있었고, 순간 상황 판단 미스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딱 이렇게, 예, 잘 어우러지면서 최고의 명경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전태규 선수도 패배를 했지만, 이윤열 선수 상대로 팀싸움에서 그렇게까지 버텼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잘한 거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51분 동안에 그런 정말 풀어드리기도 힘들었던 경기였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앞으로 6차 MSL에서 이윤열 선수의 멋진 모습을 또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요.
더욱더 아주 스페셜한 경기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막 오버하면은 어떤 선수가 나오는지 대충 긴장을 하시는 분들은 하실 거예요. 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